상으로 유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제일 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각자 소개를 하시겠지만 SK 경영경제연구소의 조용식 박사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슬로우뉴스의 편집장이신 민호 씨. 그리고 해정법무법인의 윤종수 변호사님. 그리고 그래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그 법대 교수님이신 마이크 캐럴. 일단 뭐 지금 이제 성함하고 타이틀만 소개했고 각자 우리 뭐 제일 끝자리신 분이 늘 불리해요. 그래서 끝자리부터 약 뭐 5분 이내로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편하게 오늘 뭐 이제 토론을 계속 해 나갈 거지만 뭔가 기조 연설 비슷하게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패널 분들이 대부분 이제 코리안 한국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션은 한국말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마이크 캐럴 교수님은 당연히 원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3번 채널은 3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피키 캐 마이크 밑에 스위치가 있지 않나? 저 보세요. 네. 아. 이게 피키 캐스트를 주제하는 거예요. 당 대표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게 여기 계시더라도 유리하거든요. 피키스가 주제가 아니고 공전 운영 주제잖아요. 네, 내가 처음에 좀 이게 왜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먼저 그렇게 네, 제가 네, 먼저. 네, 먼저. 저는 CC 코리아의 프로젝트 리드이고 또 지금 변호사도 활동하고 있는 윤종수입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이 피키스트 이 세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 열게 된 처음 시초가 이제 제안을 했던 셈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피키캐스트라는 서비스가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주목을 받는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이제 서비스고요. 저도 이제 이 피키캐스트의 이제 뭐 자문위원 뭐 형식으로 해서 발렌티어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피키캐스트가 그동안 되게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뭐 애초에 출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레이팅 서비스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분쟁을 비롯한 그런 법적 분쟁을 좀 이야기를 했어서 그런 인터넷상에서 좀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 뭐 지금은 서비스 그런 부분을 어떤 위법 요소를 많이 이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의 그들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어떤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부분도 적법한 권리를 취득해서 행사하는 쪽 그리고 스스로 권리를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고는 이제 제가 제 3자로서 느끼는 건 이게 이제 요즘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도 상당히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컨텐츠인데 이거는 우리가 CC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가령 우리가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유저들이 패러디나 아니면은 자기가 글을 올리면서 자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적절한 사진을 가져다 쓰거나 유명인의 사진이나 아니면 잘 알려진 어느 장면에 한 영화 장면에 하나를 갖다 쓰거나 아니면 동영상도 요즘은 뭐 아주 지극히 짧은 동영상 JPG로 만든 그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짧은 뭐 한 2, 3초 내지의 동영상을 어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느 장면의 동영상 즉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아주 재치 있는 아니면 흥미 있는 그런 동영상을 가져다 쓰는 이제 이런 행위는 사실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특히 젊은 친구들의 어떠한 뭐 리터러시라고 뭐 표현을 안 해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이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피키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를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에디터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들인데 에디터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거를 만들어내서 그게 결국 회사의 해로 되는데 또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서 아까 같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아무리 어느 정도의 적법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계속 애매한 부분으로 그레이 에어리어로 남을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법률가가 뭐 평가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이제 할 수밖에 또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에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호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고민해서 했던 부분은 이제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미디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의 저는 어떤 저작권법 측면에서 아니면 미디어적인 측면에서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과 가지고 각자 소개는 어차피 제가 잠깐 드렸고, 그래서 일단 본인 얘기할 때 자기 소개해 주신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의 가장 키워드는 일단 그 공적이용, 그 다음에 이제 피켓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적이용에서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피켓이라는 서비스에서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피켓을 한번, 혹시 피켓에 대해서 피켓을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피켓을 처음 들어봤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수 대표님이 먼저 피켓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캐럴 교수님하고 유경현 선생님이 그 공정 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띄워놓을 게 있나요?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네. 피켓의 장소입니다. 제가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국 분들은 아마 피켓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피켓가 올리고 있는 콘텐츠를 하나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일단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피키캐스트는 하나의 버즈피드는 다 아실 테니까 버즈피드와 유사한 콘텐츠를 만드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의 시작부터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지 좀 이해를 돕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13년 말경에 페이스북의 페이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바이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그런 니즈를 파악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그 서비스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페이스북 내에서 유저를 이제 그 팬을 모았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년 1월에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이제 잘 충족시켜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다운로드는 한 1,100만 다운로드가 넘었고, 그리고 매일 150만 명 이상의 그 유니크 비지터들이 계속 이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류하는 시간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페이스북 다운으로 오랫동안 체류를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매체력이 가진 서비스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또 타겟층은, 사용하는 유저층은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러니까 10대, 20대 유저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컨텐츠 중에 그 피키 데스크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걸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저 쉽게
쉽게 뭐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카드형 UI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으로 이제 하나씩 스와이핑하면서 넘겨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봤을 때 이제 최적화돼 있고 그 카드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움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애니메이트 GIF라고 그래가지고 한 2초, 3초의 그런 그 짧은 쇼트클립 영상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나 아니면은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성과 이제 엘리엇 사태라는 삼성과 엘리엇 사태를 뭐 10대, 20대들은 전혀 이제 별 관심이 없겠지만 이거를 쉽게 뉴스 형태로 풀어주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코에이사의 그런 그 삼국지라는 게임의 그런 메타포를 차용을 해가지고 그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삼성에서 뭐 이러한 그 뭐 저 합병하는 약속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한 거고 하지만 이런 형태를 코에이사에 저희는 뭐 동의 없이 좀 뭐 그 차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컨텐츠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저 댓글이라고 해가지고 유저들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형태를 굉장히 쉽게 풀어주는 컨텐츠도 저희 컨텐츠의 하나 예시고요. 그리고 다른 예시를 보면은 저희 이제 인터뷰 기사라서 이런 자체 제작 콘텐츠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다 자체 제작을 했던 콘텐츠들이고 저희가 짤을 활용하는 것들을 문자를 활용하는 것들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좀 떠돌고 있는 콘텐츠들을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출처를 밝히고요. 출처를 밝히고 이제 가져오다가 이제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원작자에 대해서에 대한 이제 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애니메이션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제휴를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그런 저 사용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동의 없이 그런 이미 인터넷에서 있는 그런 영화의 한 2초 3초의 부분을 그냥 저 잘라져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텀블러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차용해서 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저 10대, 20대들한테는 하나의 저 이모티콘과 같이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활용해서 쓴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죠. 이제 빅캐스트를 설명했고 아마 우리 저 민노 씨와 이제 조 박사님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정 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변호사님 공정 이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캐롤 교수님이 또 그 윤 변호사님은 이제 또 한국에서의 공정 이용 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캐롤 교수님은 이제 그 어떤 그 미 주합 다른 곳에서 어떤 공정 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률적인 얘기인데 간단히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익숙한 것이겠지만 공정이용은 그러니까 저작권에 우리가 이제 저작권에 뭐 보호가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기는데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저작권에 속하는 그 권리 행사하는 여러 가지 복제나 배포나 전송 이런 거를 이제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몇 가지 예외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그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엄격한 조건하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을 열거해놓는 방식이었는데 즉 오픈 저 공정이용 같은 그런 제너럴한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공정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실한 특정한 경우를 미리 정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법원에서 이것은 페어 유지에 해당돼서 저작권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게
말하자면 오픈 클로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사례를 적는 게 아니고 일정 몇 가지 조건만 해서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해석을 해서 이게 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열거를 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를 하는 경우와 이렇게 딱 조항 하나, 일반 조항을 하나, 제너럴한 조항을 하나 두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예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경우가 여기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아, 이거는 저작권 예외에 해당되겠구나. 하지만 유연하지가 못해서 어떤 실제 애매한 상황에 있을 때 이 규정이 딱 떨어지는, 바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작권 예외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페어유즈 같은 오픈 클로즈는 되게 폭이 넓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위들도 저작권을 예외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용의 해석이 될지, 이거는 법률가한테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실제 법원에 가서 판단이 나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렇게 특정한 케이스만 열거했던 열거 형식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 오픈 클로즈인 페어 유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페어 유스 조항은 내용을 보면 거의 미국의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약간 다른 건 혼인 말은 우리 3단계 테스트라고 저작권의 예외를 우리 조약에서 따질 때 드는 원리가 있는데, 그 3단계 테스트하고 미국의 그 페어 유스 조항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으로 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페어 유스 조항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는 아직 충분한 판례들이 없어서 이 페어 유스가 도입된 이래 우리 법원에서도 입장이 달라지는지, 어느 정도 폭넓게 공정이용이 이용되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규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통역을 다른 분들한테 정확하게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저작물의 통상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이 영리냐 비영리냐 또는 성격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가 무엇이냐. 세 번째,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뭐냐. 즉, 가져다 쓴 게 그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많은 내용이냐. 그리고 그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그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해서 잠재적인 또는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그 네 가지는 사실 미국의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의 규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계속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Yes, thank you very much. So just to... So my name is Michael Carroll. I am a member of the law faculty at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I teach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So I want to build on what Councillor Yoon has just shared and maybe disagree in one small thing. I think the idea, so first, the structure of copyright is that we will give the rights holder very broad control. Any copy,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hen you first look at it, is a right of the rights holder. Then we realize, well, that's unreasonable, so we need to put some balance in. How do we balance? And as Councillor Yoon said, well, we can pick the cases where we know it's wrong, like maybe educational use in the classroom should be permitted, or using an image in a news journalism should be permitted. So the positive list takes the cases we know should be permitted and creates exceptions. And the problem with that approach
is it only takes the cases you know about today. Whenever a new use comes along, it's not on the list, it's not permitted. And that's, I think, what we're seeing in PickyCast. In a world of the positive list, you would not have predicted that young people would be clipping GIFs, right? So you can't, so it's a very imbalanced approach. So I think in the United States, but in Korea and in Israel and some other jurisdictions, the idea of the general or the open clause is to provide a flexible exception that can take account of the new use, but still being reasonable. And even in the positive list, you have to interpret. So if the if the positive list says use in a news story, well, what about a blog? You know, there is always interpretation issues, even in the positive list. But with the more general clause, there is more interpretation that is required. And as Councillor Yoon said, what you are interpreting are factors. And it is basic, it boils down to, why are you using somebody else's work? Are you using the appropriate amount? And if you use it, are you harming their ability to exploit the work economically? And on that last, so on the, there's a value judgment on the first one. Why are you using it? And I think in the PickyCast case, this is important because from the media company's perspective, it looks like piracy, right? You're taking my images. From the young people's perspective, we call it conversation, right? We live in the world of the image now. I don't describe the food that I'm eating to you. I take a picture and I send it to you, right? We talk to each other in images, and this is just a conversation. And so if you understand the purpose as allowing a conversation, then that should be a permitted purpose. But then we have to say, well, what is the effect on the market? And there's a danger of going round and round. The rights holder can say, I have a license for any use. I have a license. Therefore, any use harms my interest. You can't do it. Well, that can't be right. So in the United States, what the courts have done is said, if the purpose of the use is transformative, if you are doing something new and useful with the content, like maybe making a parody, making fun of, you know, I clip it to make a parody, and the rights owner says, well, I have a license, pay me to make fun of me. And the courts have said, that's not really a license. The licenses that we care about are the normal exploitation, the normal ways in which you get paid for your content. Parodies is not the normal market, so that's a fair use. You don't need a permission there. But where you are using the content in a way that looks just like other users who are paying a license, then that's probably not a fair use, because now you're trying to get for free something that everyone accepts you pay for. And that's where the interpretation in the gray area is should I have to pay for 2 seconds? And the rights owner says, yes, I have a license. I can give you a price. I have a price, therefore not a fair use. And then we have to say, well, not so fast. Why are you doing it? Does society benefit from the use? And are you still free to make your money in the normal channels? And I think the PickyCast case is an interesting case for that proposition. Thank you, Mike. That was a very interesting explanation. We'll have a lot of debate. 조영진 박사님이 더 이제 두 분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조영진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어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거를 잠깐 이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재밌으려면 민호 씨가 먼저 마이크를 잡는다. 그런가요? 재밌어지긴 하나.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가볍게 왔다가 두 분 앞서서 너무 진중한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소개하는 것도 잊어먹잖아요. 아, 네. 편하게 하면 SK 연구소에 있는 조영신입니다. 예. 저는 주로 미디어 산업정책을 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이 비즈니스 쪽에 훨씬 더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카피라이트의 주 텍스트가 됐던 것들은 서정물이었던 거죠.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히스토리언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카피라이트라는 것이 1515세기에 문제가 돼서 등장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책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머니로 환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카피라이트 이슈가 불거지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1700년, 1710년인가 15년 정도에 아마 카피라이트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근데 그 법의 제목이 이 학습을 증진시키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An act of encouraging learning일 거야. Act for encouraging ment of learning인가? 이게 아마 정확한 이름일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이 내려오면 그 컨셉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북 출판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카피라이트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학습계를 더 늘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법이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이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카피라이트의 모든 것들은 결국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됐던 건 비즈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였고요.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머니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고민을 해보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와요. 지금 불거지는 이유는 예전에 머니라는 건 현물에서 바로 차용이 돼요. 그러니까 책이 팔리기 시작하면 책에서 물건이 나오니까 그 책을 도용하거나 등등의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요. 근데 지금 앤더슨이 얘기하거나 등등 얘기했던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공정, 뭐 공유경제니 등등등등의 얘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인포메이션 굿이 그냥 퍼져버리고 생산 단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리고 원래 원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사이드로 돈을 버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흔히 얘기하는 게 레퓨테이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많이 유명해져서 어디서 많이 알려져서 많이 유명해지면 많이 유명해지면 다른 데서 돈을 벌라는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팔려서 얻어지는 소득원이 달라져요. 직접적인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영세는 조금 그래서 여기서 차원들이 좀 나누기 시작을 해요. 똑같은 책인데 똑같은 텍스트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은 레퓨테이션 비즈니스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고요. 어떤 상품은 레퓨테이션 비즈니스가 아니라 오너십 비즈니스 쪽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려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하나로 뭉쳐서 그림이다 텍스트다 그래서 어떤 이런 영역의 것은 카피라이트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레이어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민경 씨 같은 경우에 슬로우 뉴스 연구분이 기고를 해주셨는데 그 기고의 목적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알리는 거라면 적당하게 코테이션을 여기서 슬로우 뉴스에서 나왔다는 얘기만 밝혀줄 수 있으면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슬로우 뉴스의 콘텐츠 제작권을 지불하고 등등을 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형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트나 페어유즈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하나의 잣대로 지금 아까 윤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의 크리테리아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어가 예전에는 목적성이나 커머셜이라는 이유만으로 크게 분류를 한 뒤에 페어유즈냐 안냐라는 걸 식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위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얹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페어유즈냐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요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아마 민노 씨가 재밌는 얘기를 풀어주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 뒤에 네. 이야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슬로우뉴스도 잠깐 소개해 주시고 분위기를 잠깐 해주시고요. 슬로우뉴스 소개를 간단히 할까요? 네, 간단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슬로우뉴스는 예, 속도가 지지하는 시대에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미디어의 속도가 과연 우리를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공동체를 걱정하는 방식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최소한
김광규 시인의 시에 그런 표현이 나온대요. 저희가 슬로우뉴스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굉장히 또 오랜 동안 토론하고 대화를 했을 거잖아요. 제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참가 멤버이기도 한 들풀이라는 블로거께서 우는 아이 없고 하는 저 아줌마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자기는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고, 좀 굉장히 슬로우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들풀림의 그 김광규 시인의 그 식구를 떠올리곤 합니다. 통역을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예, 슬로우뉴스는 어쨌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취지, 가치를 지향하는 매체고요. 오늘 그 피캐스트가 소재이고 좀 더 큰 가치는 공정 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콘텐츠, 원작자의 어떤 그 콘텐츠, 원저작물을 재미있게, 가치있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아까 교수님께서, 네, 성함 까먹었는데, 앤더슨. 앤더슨 교수님께서, 캐럴 교수님. 마이클 교수님께서 가치평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콘텐츠라는 건 의미를 다루잖아요.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평가라는 것에서 떠나선 안 된다. 법적인 평가, 법적인 그 조항, 이런 것들 이전에 내가 큐레이터라면은 과연 내가 이용하는 이 콘텐츠, 원 저작자가 과연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기꺼이 이용당하고 싶다. 내가 기꺼이 너에게, 큐레이터에게 나의 원작물을 맡기고 싶다.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런 질문을 예시에 불과하겠지만, 피키캐스트나 허핑턴 포스트나 위키트리나 인사이트에 던진다면, 과연 얼마나 떳떳하게, 나는 충분히 역지사지해도 나한테 맡길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의문스럽다. 라는 거죠. 제가 원작자인데, 만약에 인사이트에서, 인사이트 관계자 없죠, 여기. 인사이트에서 내 콘텐츠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 콘텐츠를 뺏긴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뺏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제가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약탈당할 것 같다라고 걱정할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질문을 피키캐스트나 허핑턴포스트나 혹은 위키트리에 던졌을 때 얼마나 클리어하게, 얼마나 대중의 선택을 받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양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 미디어를 다룬다는 것은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널리 함께 유익한 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네. 좀 더 이어서 해도 되나요? 계속 얘기를 한번 이제 뭐 더 하실 거 있으면 또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적인 평가는, 법적인 어떤 쟁점에 대한 평가는 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 법대 교수님도, 이 변호사도 계시지만, 법적인 평가 이전에 과연 우리가 피캐스트라는 미디어, 인사이트라는 미디어, 큐레이션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큐레이션 이전에 과연 그 큐레이션이라는 표현, 그 정의조차가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저는 피캐스트에 굉장히 비판 적이기는 하지만, 그럼 피캐스트가 이를테면 빌려오는, 혹은 인사이트가 훔쳐오는 원 저작물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기성언론의 콘텐츠라고 했을 때, 기성언론은 그럼 어떡하냐? 우라카이라는 굉장히 좀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베껴쓰기, 그리고 또 포털의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종속해서 기생해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정말 베끼다시피 하는, 토씨만 바꿔서 계속 어뷰징이라고 하죠. 비슷비슷한 기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고하는,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뭐랄까, 저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예,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것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피키캐스트나 인사이트나 위키트리나 허핑턴 포스트가 이런 경향이 그렇게 반하냐. 기성 언론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만 아주 큰 차원에서 보면은 사이버 쾌락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대한 어떤 중물적인, 즉각적인, 동물적인, 감각적인 그런 어떤 재미, 쾌락, 즐거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런 쪽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 얘기를 해주셨고 선생님이 법적인 것보다도 일단 가치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와 또 어떤 그런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각자 이렇게 좀 그 어떤 찬성이나 반대나 또는 찬성 반대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장윤석 대표님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장윤석 대표님과 저는 한 2-3년 전에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흑역사가 있었고 그럼 한번 흑역사를 한번 얘기해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는 것 같아서 여기요? 예, 그래서 목소리 좀 크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걸로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거는 쓰시지 말고요. 네. 아, 그걸로 됐으면? 그 먼저 흑역사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흑역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민노 씨가 말씀해 주신 그런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치 평가를 PPCast는 만들어내는 서비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 씨가 보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PPCast를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흑역사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주신 이제 다른 이제 뭐 인사이트나 위키트리나 허핑턴 포스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노선을 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또 너무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서비스가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 궁극적인 방향은 당연히 가치, 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저희도 이제 뭐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흑역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 말씀드렸던 2013년에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정말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과학과 엔지니어 출신이고 저희 공동 창업자도 사실은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그런 유저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이제 이전에도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일단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거기서부터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많이 모아보자를 페이스북 기반으로 많이 모았고 그때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페이지라든가 다른 페이지에 있는 재밌는 것들을 그냥 모아왔어요. 그때는 큐레이션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 그냥 어그리게이션이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뭔가 위반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념 없이 사람들이 뭐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막 모아서 서비스를 해줬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거기서 비즈니스가 실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페이지, 저희 페이지에 오다 보니까는 사실 거기서 이제 뭐 광고를 올려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이런 이제 저 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이전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급여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사 플랫폼 내에서 뭔가 수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네거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페이지가 삭제되고 그런 뭐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한번 자문을 구하려고 이제 윤정혁 회장님을 찾아뵙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초기에 서비스가 나오고 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저 재미있는 그냥 컨텐츠들을 모아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큐레이션이라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큐레이션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해 나가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남의 것
곡들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차용하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기업화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뭔가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매체력이 생기고, 뭐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있었던 컨텐츠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되게 좋아요. 막, 나 PPCast에 올라왔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하지만 누구는, 왜 제 거를 허락도 없이 이용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거를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남들도 다 그냥 뭔가 재밌게 보자고 제작한 컨텐츠지만은 이것도 허락 없이 갖고 왔을 때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저희도 저작권법을 좀 연구를 하고 공정이랑 이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 허락을 저 얻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실 많은 게 달라져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사실 큰 비즈니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받게 되었고 투자를 받은 후에는 그런 실제 뭐 에디터들이나 이런 실제 고용된 에디터들이 이제 뽑게 됐으니까는 그 친구들한테 저작권 교육을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컨텐츠 지원 부서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 허락을 얻고 있고 실제로 한 60개가 넘는 그런 제휴사들하고 컨텐츠 제휴를 하거나 아니 컨텐츠 구매를 하고 있고 뭐 뉴스사 통신사들에 대한 그런 제휴도 이제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또 실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초 3초짜리 움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인 이용 허락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그냥 안 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캐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10대들한테는 그런 2초, 3초짜리 짧은 음짤이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하는 우리 기성, 지금의 세대, 기성, 저 같은 또래 세대들은 문자로 그냥 얘기를 하듯이 그들은 이모티콘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 음짤로 얘기하는 게 그냥 하나의 소통수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용 허락 없이 그리고 뭐 그 일부분에 그냥 있는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우리 쪽에 그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쪽에 그런 캐릭터를 막 비하하는 목적이나 그런 걸 쓰지 않으면 우리는 뭐 나쁠 건 없다. 해가지고 실제로 뭐 제휴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미리 어느 정도는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좀 뭐 그런 리뷰를 받고 사후 리뷰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막 저작권자들의 일부를 발췌해서 쓰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도 그들은 크게 오히려 이제 저 가치를 더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단계로 저희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시 20분까지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조용진 박사님, 의계 전문가로서 한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PPCast가 어떤 점이 잘못됐었고 어떻게 지금 어떤지 한번 고민 의견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실제로 얘기하면 자꾸 얘기하면 논 자체가 없어요. 첫 번째 논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요. 지금 장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실제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시간짜리 영화에서 30초를 끄집어내는 건 별게 아닐 수 있어요. 1000페이지 책에서 한 10페이지 정도 끄집어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000페이지의 책이 10페이지 것으로 돼 있는 단편들이 모여있는 1000페이지에 10페이지, 6페이지도 다른 게 있죠. 다시 얘기하면 모바일 동영상이 대부분 요새 2, 3분 내에 움직이는 것들인데 거기서 10초, 2초를 빼내면 큰 게 되네요. 그래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뽀뽀라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는 가이드가 몇 초 이게 명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컨텐츠 자체가 포멀하잖아요. 베이스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그냥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기가 또는 아이템을 정해서 이건 이래야 된다라는 단위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디즈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화에서 쓰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겠지만 디즈니가 지금 나오는 MCN 콘텐츠 통해서 짧은 거 나왔는데 그게 조금 이용했을 때 문제가 돼서 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민노 씨가 얘기했던 이 선한 의지라고 얘기하는 의미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것들의 법적 규결들은 나중에 가면 구체적인 행위나 등등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있겠지만 목적성이 과연 선했느냐라는 대목으로 아마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 한 가지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은 PPKS가 넣는 고대하고 슬로우뉴스가 넣는 고대는 달라가지고요. 4인 티어의 양수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아까 조금 냉각이 좀 있는데요. 피키캐스트는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만들어줄까를 고민했다는 거였고 민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거죠.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건데 아쉬운 건 이 시대가 원하는 건 의미 있는 컨텐츠보다는 뻔한 컨텐츠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고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되는 게 이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고 비행의 문제이긴 한데 개인이 움자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움자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건 다른 레벨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움자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이제 소통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어떤 특정 사업자가 장을 만들어서 니들끼리 잘 움자를 만들어서 놀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움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건 다른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람들은 움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일상화시켜버리는 건 무리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아까 그 민노 씨가 언더라인에 깔고 있었던 선한 의지, 의미라는 것, 그냥 그런 것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자, 그러네요. 그 복잡한 미디어가 좀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과연 그 어떤 규제나 법으로만 이렇게 규제나 법이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과연 이제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물론 중요하지만 가치가 거기서 또 어떻게 경험을 따질 것이냐 내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유명사님과 이제 마이크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네.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네. 1, 2분 정도. 네.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PPKS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라는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근심스럽죠. 왜냐하면 이것을 기업의 전적인 이익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미디어로서의 어떤 고민을 좀 진지하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 저 같은 사람은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 가치평가할 수 있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 더 나아가서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불과하지만 평판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평판 시스템이 비즈니스 모델로 일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 오히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시장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가 찬양받고 축복받고 그 승리를 흉내내고자 하는 PPKS 워너비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장이 혹은 시장이 못해주는 자정작용을 최소한의 어떤 그 뭐랄까요 문화의 작용으로 문화의 힘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노 씨도 PPKS 자문위에 같이 이렇게 자문을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드리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좀 변호사님한테 좀 이거 네 먼저. Thanks. So I guess I would say one thing that I find interesting in this conversation is about where the value is coming from, how we think about the value, talk about it. And I would say even within the media companies, they are not of one opinion. So if I can give you a quick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Viacom, which owns copyrights in movies, television shows, sued YouTube. And the two parties had to pick some examples to agree on, saying, is this an infringement or not? So they picked about 70 examples, and they were, you know, testing it. And in the course of the lawsuit, it turned out that some of those clips were uploaded by the marketing department
and then taken down by the legal department of the same company. Because the company says,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pirated is not being pirated, because then nobody cares about your content. So one of the pieces of value that PickyCast might, you could say, is their, it's market research. This is what they're interested in. You can observe the behavior of the users and learn about the content. But I do think it's a real question about what is the impact on the rights owner. But this is about the internet. I mean, this is the same in Europe. We're having the conflict about Google News. The news publishers don't have a good business model. They want more money from Google. So they get a law passed in Germany and Spain that says, even if you copy the headline, you have to pay me. So then Google said, fine, I won't copy your headline, and you won't get any of the traffic coming from Google to your newspaper site. And then the publisher said, wait, come back. I need the traffic. I know I have the right to charge you. So what they want in Europe is they want a rule that says Google has to pay us and Google has to send us the traffic, which is not, that's not what copyright's about. So we're in a very interesting time where we're trying to figure this out. And I think with the celebrity sort of, you know, where it's a quick, where all I want to do is see the picture, then I think that's a hard case, because if the user is getting everything they want from the little look at the picture from PickyCast, then I'm more sympathetic to the rights owner that's actually a substitutional use. But if it's 2 seconds from a movie that's essentially an emoticon, then, you know, Disney's correct to say, please, I want to be popular, you know, use it. So anyway, that's my perspective. I want to push back on one thing, though. This whole idea of, oh, the law is so confusing, we can never know what's right and what's wrong. I disagree. You always have to take some risk, that you have to mak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build your business arou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re's always some risk that a court will disagree with you, but if you have a reason for doing it, and in fair use in the United States, my colleague has taken some user communities and said, let's come up with some best practices. So in our community, we take the general fair use proposition and we say, in our, what are the common uses that we agree are fair uses? And they publish those as a guideline to give some community judgment around what is okay and what is not. And I think something like that in Korea might be, as the in the social media, some best practices in fair use around social media might be a way to give more comfort and have this debate outside of a courtroom, but among the different interests. So thank you for your patience. Right, thank you. So, 선생님, 말씀은 제가 사실 그 갑자기 궁금했는데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 누가 어느 분이 피켓스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만약에 하겠다, 어떤 그러면 어느 편에서 옆에서 돈 많이 주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건 관련해서 PickyCast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사실 PickyCast에서는 지금 CC 콘텐츠,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런 프로젝트, 또 자신들의 콘텐츠에 CC를 붙이는, 적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정 이용과 관련돼서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게 가치, 밸류에 대해서 말했는데, 법률가가 가치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슈는 법률가도 가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치가 good, evil 이 것의 차이냐, 아니면 이 가치가 사실 PickyCast에 올라가는 걸 보면 뭐 사진을 가져온다, 아니면 동영상을 가져온다 하면 사진은 이만하잖아요. 사진 하나 다 가져오고 요 밑에 짧은 글이, 짧은 코멘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공정용 우리가 따질 때 규칙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조금 가져오고 많이 자기가 창작을 더해야 되는데 사진 하나 가져오고 조그만 내용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도 진지하거나 학술적이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잡담,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 이 얘기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갖고 오는 이 한 장에 붙는 댓글이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붙으면서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주제로 떠들고 있습니다. 막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가치 있는 거냐? 정말 잘 만든 콘텐츠, 훌륭한 콘텐츠, 진지한 콘텐츠를 가져와서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 소재로 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과연 그 콘텐츠에 가치를 더한 얘기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게 무슨 가치냐? 오히려 원작자는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 부분도 가치가 될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세대에서는 알지 못한, 우리 세대는 잘 느끼지 못한, 그렇지만 젊은 세대가 느끼는 뭔가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내는 가치. 거기서 담론이 형성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뭔가 그 다음 얘기를 해나가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에서 생각하는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서 공정이용으로 허용을 해줄 만한 행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저도 궁금해지고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까지 나은 케이스가 없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만들고 나면 결국 나오는 거는 교과서입니다. 그냥 텍스트북이 돼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보수적인 얘기, 조심스럽게 그냥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기 때문에 실제 효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가 되게 궁금한 건 소송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얘기는 일반 이용자들의 레벨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뭔가 이슈가 되고 담론이 돼서 뭔가 표준이 나오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냥 힘없는 이용자들 몇 명이서 케이스가 있었고 거기에서 통일된 얘기가 나오는 게 힘들지만 기업이 이거를 가장 말하자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뭔가가 만들어 나가는 어떠한 표준화된 아니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뭔가 계속 방식을 나가고 이 방식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보니까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허용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기업이 이 문제를 자꾸 제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키캐스트가 뭐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역시 민노 씨가 말한 대로 피키캐스트의 선택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어떤 가치를 더할지는 피키캐스트의 선택이지만 지금 피키캐스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리고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오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기를 만들어준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움직임이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나오니까 미디어 기업들은 그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하느냐 짤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을 아예 파는 모델로, 판매 모델로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장의 사진을 어느 목적에도 애들 사용할 때 쓸 때도 한 장에 얼마, 그런 3, 4초 동영상도 얼마,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까 말한 이 문제가 결국 온 저작권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도 우리가 공정 이용을 하는 데서 따라가야, 그걸 따져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로 나온다 그러면 이 행위는 비즈니스 모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말하면 가치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결국 허용해서 모든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한 컨버세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또 새로운 생태계가 또 나오는 걸 또 놔둬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이용 이슈는 지금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 얘기가 되게 세지는데 아직 시간이 남지 않아서 사실 뭐 오늘 어떤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클로징 코멘트를 각자 아주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순서로 가나요? 그러면 뭐 해도 돼요. 네. 기한대로 이스케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오늘의 목표 여기가
여기 장소의 목적성을 부여한다면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카피라이트 이슈가 그리고 카피라이터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그렇게 카피라이트나 경쟁에 대해서 많이 학습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카피라이트로 돈이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박혀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카피라이트로 묶으려고 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돈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에 지금 당장 뻔히 내가 찍은 사진이 이다지 밸류가 없고 돈으로 환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구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내 걸 쓰면 돈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카피라이트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서치를 해보면 구글이나 등등에서 이제 이 CCL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CCL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가난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는 디지털 띠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CCL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은 이 곳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그냥 사진을 올릴 때 쉽게 무슨 어택치를 붙여서 CCL이라고 붙일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개인이 하고 있는 저작물조차도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저작물조차도 과도하게 저작권에 포함시켜서 미래에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재산을 유예시켜서 유보시켜서 하려고 하는 행위는 조금 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짧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고 싶어요. 플로렌스도 굉장히 가난하고 뭐 가난하면 훔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훔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쏟아니까 그리고 정말 그 쓰고 싶은 굉장히 그림 나온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사진들 뭐 연합뉴스에 문의도 해보고 어디에도 문의해보고 문의해봐요. 비싸서 못 사. 뭐 가난한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슬로우스 콘텐츠가 어디 가서 뭐 좀 후지다라는 얘기는 안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희는 저작권을 거의 제가 의식하는 바로는 어기지 않고 충분히 그림 나오게 충분히 CCL 활용해서 지금 콘텐츠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시장의 플레이어들 기업 대 기업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독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위에 윗선에 있는 혹은 깊숙이 그 시장 속에 그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독자와 궁극적으로는 뭐 시민일 수도 있고 PPCast의 뭐 10대 20대 어떤 청년들일 수도 있고 그네들이 과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정말 질문을 여기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시장에서의 승리, 시장에서의 상태, 페이스북에서 뭐 몇 퍼센트, 몇 분 체류한다, 페이스북에서 뭐 몇만 명, 몇억 명이 하루에 액티브 유저로 활동을 한다, 피키캐스트의 트래픽이 얼마다. 숫자 속에 있는 그 정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 그 자체가 시장의 승리고, 시장이 승리했으니까 우리 저 모델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 안에서 피키캐스트의 어떤 컨텐츠를 하루에 10분씩 20분씩 보는 그 청년들의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대화해 나가면서 아까 윤종수 판사, 윤종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들이 굉장히 농담치고 떠드는 이야기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그들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파브로프의 대처럼 종소리를 울리면 침을 흘리는 그런 식으로 사육당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성 언론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독자라도 예민한 독자라도 좀 더 그런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좀 대화들이 많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민노 씨가 마지막에 한 부분은 되게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키캐스트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나라에서 CCL 콘텐츠를 찾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지 많습니다. 붙어있는 콘텐츠가. 그런데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갖고 있는 곳에서 이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쉽게 하는 서비스를 잘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게 잘 안 해요. 그리고 붙이는 사람성에서도 CC를 자기 콘텐츠에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남들이 쉽게 잘 찾아서 용도만 잘 쓸 수 있게 편하게 제공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이니까 나중에 쓰고자 하는 사람에서는 찾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CC에 붙은 콘텐츠의 양을 늘리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CC에 붙은 콘텐츠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것 같다가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큐레이팅 서비스는 CCL 콘텐츠에 되게 중요해요. 그 수많은 콘텐츠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줄 수 있게 그거를 좀 더 태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를 붙여나는 분류를 해서 사람들이 쉽게 원할 때 원하는 CCL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큐레이팅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도 역시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피키캐스트가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I want to thank you all for letting me be part of this conversation. I think we're talking at different levels. We're talking about from a business perspective. What's a good business strategy, whether you use the copyright to sue or to license or to permit and study, and at the legal level, whether the permission is there or not in the law, and then at a deeper level, what's happening to our culture when we spend all of our time being seduced by quick, tasty images so that we're eating a lot of sugar. And I hear Mino asking us to eat something more substantive, and I from a cultural perspective, I appreciate what he's arguing. I can also add on the Creative Commons side, as Councillor Yoon has said, from Creative Commons perspective, the discovery of CCL licensed works has long been a difficult problem. We're trying to come up with some new technical solutions. So for Slow News, we're building an app called The List. And the idea is if you need content under a CC license and you can't find it, mostly a photograph, you can actually use the app to post, you know, hey, I have a news story and I need a CC BY licensed photo of this palace. And then anybody who's walking by the palace can pull up the app and say, oh, you need this photo? Here, CC license, there, take it. So we're hoping to use CC as a more social media way to connect content creators and content users and give value to the creators by knowing that someone wants what they are producing. Anyway, that's not so much about fair use, but it's about the larger ecosystem of sharing, where fair use permits some sharing and CC license permits another level of sharing on top of that. Thank you. Thank you.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 그리고 피키캐스트가 하나의 또 사례로 다뤄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모든 문제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과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그리고 저희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는 사실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한번 유행처럼 그냥 뜨고 질 서비스가 되는 거지 절대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사업적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좀 긴 호흡에서 긴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저도 이제 이 미디어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해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변화하는 시대고 모바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시대이고 이때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결국에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더라. 일단 돈을 벌어야겠더라.
그런데 미디어로 돈 버는 거는 거의 사실 불가능했어요. 하지만은 변화의 시대에서는 가능성을 봐주고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 더 막 그런 큐레이션을 하고 뭔가 우리의 살 길만 챙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저희도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런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고 중요를 할 수 없으면은 그 뭐 이 입 서비스는 계속 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걸 뭔가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조금 더 좀 긴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당장은 뭔가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그 작년에 사실은 민노 씨 슬로우 뉴스에서 찾아오셨어요. 너네 저작권 이렇게 많은 트래픽을 모으면서 저작권 문제 있다. 사실 그때 저희는 잘 몰랐던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사실은 슬로우 뉴스 덕분에 민노 씨 덕분에 굉장히 많은 저 뭔가 재정비를 했어요. 그런 재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이런 뭔가 좀 건전한 또 논의가 되는 생태계의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다면 저희는 계속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뭔가 정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결론을 내기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 각자 얘기를 내는 거 어울릴 수 있어 보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여기서 나온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차라리 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어떤 CC에서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떤 법적인 헤어뉴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또 이제 그 또 중요한 팟캐스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계획해서 이런 오늘 이제 토론을 시작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그동안 발전했고 고쳐졌고 또 뭔가 더 좋은 게 뭐가인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목이 많이 얼었습니다. 뜨겁지? 열이 나서 그래. 수고했어요. 아, 오늘 잘 못 잤구나.